일리노이 보건국에 따르면 3월 31일 화요일 오후 기준으로 총 확진자 5,994명, 사망자 99명, 총 35,225명이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미 전역에서는 확진 186,203명, 총 사망자 3,564명, 현재 회복 중인 환자는 5,995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리노이 고용보안국은 코로나 관련 다량 해고 사태로 실업수당 신청이 3월 26일 기준 133,763건에 달했으며 연방통계로는 328만 건에 달해 역사상 가장 많은 실업수당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리노이 주당국의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에 따라 주요 사업이 아닌 경우에 직장을 폐쇄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화 신청이 폭주함에 따라 주 정부는 주 정부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나 밤 8시에서 10시까지는 시스템 정비와 프로세스를 위해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알렸습니다. 성이 A에서 M으로 시작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7시 30분에서 오후 6시까지의 신청을 받고 N에서 Z로 시작하는 성을 가진 사람들은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며 금요일에는 다른 기간에 신청할 수 없는 사람들 모두 위와 같은 시간에 신청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쿡카운티 공공보건국에서는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3월 30일까지 글렌뷰 지역에 77명으로 가장 많았고 롤링메도우와 로즈먼트 지역의 감염자 숫자가 가장 적었습니다. 시카고시를 제외한 쿡카운티 지역에 총 1,346명이 확진됐으며 2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인된 쿡카운티의 사례 대부분은 북부교회로서 409명에 달합니다. 서부교회는 264명, 남서부는 111명, 남부는 394명이 확진됐습니다. 현재 쿡카운티 교회 바이러스 환자 중 61명이 집중 치료를 받고 있으며 163명은 입원했고 333명은 입원하지 않았습니다. 엘러머스트의 투 이글스 디스틸러리의 공동 소유자인 제시 GNC는 250병의 보드카 생산 대신 그 알코올을 이용해 손 소독제로 생산을 전환해 1,000개의 작은 병에 담아 내놨습니다. 몇 주 안에 수천 병을 더 생산해 응급요원들과 의료봉사자들에게 보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최근에는 글렌뷰의 1090 브루잉 코퍼레이션과 협의해 더 빠른 방식으로 손소독제를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료로 배포되기 때문에 현재 GoFundMe 페이지에서 도네이션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플로리다주 템파베이에서 지난 일요일 두 차례 예배를 진행한 로드니 브라운 목사는 당국에 자수했으며 바로 체포됐습니다. 로드니 목사는 불법 집회와 공중보건 긴급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보석금은 500불로 현재 모두 지불돼서 석방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